자, 그 다음에 등교 이용권, 그죠? 막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 그 등교 이용권 들어가기 전에, 그죠? 있고, 위에 그 8번 꼭 기억해야 된다. 8번 잘 나온다. 아까 말소 등기 나오는데, 그냥 말소 등기라는 말 써주면 되는데, 말소 등기라는 말안 쓰고, 금방 뭐라고 나온다 했노? 해제로 인한 등기 청구권 하면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다, 그지? 그 물권적 청구권이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 7번, 아까 무슨 청구권의 양도, 등기 청구권의 양도 나오면은 아까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이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뭐가? 동의, 합의가 있으면 양수인에게 무슨 접? 직접, 그지? 통지가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유효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 나온다. 무슨 보존 등기? 이중 보존. 이중 보존 등기는 여러분 부동산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등기부가 두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규칙이 뭐가 규칙이냐면 1부동산 1등기부. 그럼 부동산 한 개인데 등기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한개 있는데 또 생겨났다. 무조건 뒤에 거 유효. 무효. 먼저 유효, 나중 뭐? 무효. 그럼 똑같은 게두개 있을 때는 무조건 먼저 유효, 나중 무효고. 근데 한 개는 을, 한 개는 갑, 이렇게 다른 명인으로 두개 됐을 때는 그거 넣자. 원인 무효. 먼저 된게 무슨 무효가 아니란? 원인 무효가 아니란 무조건 먼저 된게 뭐? 유효. 나중에 된건 뭐? 무효. 그래서 여러분, 이중보존 등기 나오면은 실체관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함정이다. 무조건 넣자. 딱, 이중보존 등기는 딱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자, 먼저 된게 무슨 무효가 아니란? 원인 무효가 아니란 먼저 된게 뭐? 유효. 나중에 된게 뭐? 무효. 그럼 만약에 이중보존 등기 딱 나오면 여러분 뭐 찾으면 되노? 원인 무효라는 단어만 찾으면 된다. 무슨 무효? 원인 무효. 그치? 그래서 거기에 그 가로 2번 1부동산 1등기 원칙에 관련 이중보존 등기 문제 다음과 같아. 등기명이 통일할 때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뭐다? 무효. 그럼 다른 명인이 다른 경우 끊고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슨 무효가 아니란? 원인 무효가 아니란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 묻지 않고 뭐다? 무효. 즉 매수인에서 이루어져도 유효 무효 무효고. 그럼 이런 이중 보존 등기는 무조건 먼저 된게뭐 유효, 나중에 된게뭐 무효인데 나중에 된 보존 등기를 이걸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다 이런 말씀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된게 유효로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아까 먼저 된게 넉자. 뭐 원인 무효. 자, 먼저 된게 무슨 무효면은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건뭐할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그럼 먼저 된게 무슨 무효? 원인 무효다. 이런 말을 없으면 무조건 뭐 실체관계 어쩌고저쩌고 그런 함정이고 무조건 먼저 된게뭐 유효, 나중에 된게뭐 무효고. 그럼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하면 나중에 된 보존 등기를 가리킨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맞습니까? 예. 그럼 3번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는 무슨 역 없고 추정 역 없고 그걸 가지고 등기부 취득 시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4번 먼저 이루어진 게 무슨 무효인 경우 원인 무효인 경우 하면 나중에 된거뭐할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는 무효인 후행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그럼 이렇게 먼저 된게 무슨 무효? 원인 무효인 경우는? 됐습니까? 무슨 무효인 경우? 원인 무효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는 무효인 후행, 소유권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히려 먼저 된게 뭐다? 무효니까.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 그 외에는 무조건 뭐는 묻지 마세요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다.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 현 시점에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거기에 가로 3번. 무슨 문서? 위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용의 불합치인데 질적 불합치는 무효. 예를 들면 여러분 주체의 불일치 갑이 이름으로 등계했는데 을임으로 등계했다 유효무효 무효. 객체의 불일치 668번지 등계했는데 667번지 등계했다 유효무효 무효. 그런 거 전부 다 질적 불일치란다. 주체 객체 그 다음 권리의 불일치 저당권 이전 등계해야 되는데 전세권 이전 등계했다 유효무효 무효. 그런 거 질적 불일치 지금 됐습니까? 그럼 질적 불합치는 금방 제가 몇 개 이야기했습니까? 세 개. 주체, 객체, 권리의 종류. 그거. 그 다음에 양적 불합치는, 됐습니까? 양적 불합치는, 여러분, 양적 불합치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양적 불합치는, 실제는 40평인데, 등기부에 30평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와, 등기부에 몇 평? 50평이 등기된 경우 하면은 이 규칙이 뭐냐 하면은 일단 등기부라는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취하고 승립요건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등기부라는 상자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금방을 해도 등기부라는 상자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건 40평인데 몇 평? 30평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지 못 들어갔지 이건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30평은 들어가고 10평 못 들어갔죠.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무슨 무효? 전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범위 내에서 무슨 범위 내에서? 실제 범위 내에서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일단은 유효하려면 뭐가 커야 된다? 등기가 커야 된다. 컸습니까? 첫 번째는 등기가 크잖아요. 그럼 뭐 물건 범위 내 물건은 실제 범위 내에서 그대로 뭐다? 효고. 등기가 적다.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빨리. 못 들어갔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치? 여러분 중간 생략은 뭐가 제일 중요하노? 항상 이제는 제목은 알잖아요. 제목은. 여러분 제목은 알잖아요. 중간 생략 한번 들어봤고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는가? 그걸 자꾸만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을임 누구? 병. 이러잖아요. 그지? 그럼 막바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걸 중간 생략인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을은 병은 누구에게? 을. 을은 누구? 갑. 그럼 병은 을을 뭐하여? 대외가 갑에게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 동의, 승낙이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는 직접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어도 합의는 직접 행사하더라도 갑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지. 뭐 하겠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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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협조하는데 전제 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 갑이 협조하겠다. 뭘 관계가?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 자, 그럼 누가 협조인데 동안에 동의와 함께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 협조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합의 후에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요 부동산 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를 가지고 직접 청구하니까 갑은 아직 증액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 3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합의 후에 중간자가 등기청구하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무조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 끝. 됐습니까? 근데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내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뭐 그거 그럼 쭉 읽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공부는. 이제 어느 정도 할 때는 이제 지금 스피드 내야 될 때는 자 등기청구입니다.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의 중간 생략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는 경우 1번 중간자는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1번이 제일 중요하다. 중간자의 등기청구는 뭐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합의가 돼도 여러분 합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항상 직접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합의돼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합의가 된 건 최종 매수인은 선택적으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간자를 모여 대위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자 합의가 된 경우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사의 이전 등기와 중간자의 최초 매도에 대한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에. 그래서 만약에 이 합의라는 것은 아까 중간자와의 관계가 끝나면은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중간자의 관계가 뭐 하지 않았을 때는, 끝나지 않았을 때는 최초 매도인은 무슨 절? 거절.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아직 중간자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 그걸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자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뭐 합의라는 것은 뭐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다시 뭐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된 때 원칙 3자 합의가 없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뭐래 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략 등기가 됐다? 중간생 해도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무슨 거래 허가지에서 토지 거래 허가지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대로? 절대로.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에서의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등기 원인이 핵심 단어다. 무슨 원인? 대봐라. 등기 원인 뭐고? 매매. 매매를.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매매로 인한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되네. 예? 매매로 인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이잖아. 그지? 매매로 인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 소유권 이전은 이걸 무슨 목적 빨리? 등기 목적, 등기 종류, 권리 종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지? 등기 목적, 등기 종류, 권리 종류. 맞습니까? 예. 그럼 요, 매매를 뭐라노? 등기 원인이라죠. 그지? 무슨 원인? 등기 원인. 그지? 그럼 이거 그냥 등기 목적으로 통일하자. 그럼 등기 원인, 일은 언제고? 등기 원인은 계약 체결한 날, 계약일. 다시 뭐, 계약 체결한 날, 계약일, 다른 말로 법률행위일. 같은 말. 추상적으로 나오면 뭐라고 표현한댔노? 법률행위일. 무슨 행위일? 법률행위일. 계약 체결한 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등기원인증서는 무슨 원인증서? 등기원인증서는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등기에서는 등기는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됐다는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되지. 이 등기 원인을 매매를 정여, 매매를 뭐 정여, 교환, 신탁, 이렇게 무슨 탁? 신탁. 이렇게 달리 기재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마다 유효. 그거 기억한다. 또 할 이야기 많은데 넘어간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한다. 3번 핵심 단어 뭐? 다른 등기 원인. 자, 다른 말로 뭐가 불일치해도,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목적만 일치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무효 등기 유용. 무슨 등기 유용? 무효 등기 유용인데. 그럼 요 무효 등기 유용도 두 가지가 있다, 원래는. 요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과 뭐 표시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이 있는데,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은 어떤 거냐면, 자, 1번 갑 저당권인데, 됐습니까?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그지?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참 아니잖아, 이게. 그럼 자, 채무자가 완불함, 돈 갚았습니다. 며칠 날? 4월 1일. 그럼 4월 1일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4월 1일은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다시, 4월 1일은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다시, 4월 1일은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지, 그지? 근데, 그럼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무효잖아. 그럼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10월 1일 날,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돈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야, 4월 달에 말소 등기 안 한 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쓰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유효. 비소급표. 비소급표. 그거 중요하다.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그지? 근데 만약에 2번 병 저당권이 있다면 이런 무효 등기 유용은 허용한다, 한다? 안 한다. 그걸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하냐면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무슨 난? 상난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등기법
여러 가지 민법 등기법,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 다른 말로 뭐 상란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 이렇게도 표현한다. 됐습니까? 요거는 원칙 허용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하는데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무슨 효과 없다? 소급 효과 없다. 이거 그냥 근데 아무런 말이 없이 무효등기 유용은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을 가리킨다. 예? 뭐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권리에 관한. 자, 근데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다시 뭐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다른 말로 표시란 다른 말로 뭐 멸실등기 무슨 등기?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말 쓰는데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건물 전부 등, 민법 등기 오늘 하는 건 민법 오늘 것만 잘해도 등기법 두 개는 맞춘다. 몇 개는? 두 개. 자, 건물 전부 헐었다. 전부 헐었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냥 하면서 등기부를 뭐하노? 폐쇄. 폐쇄가 무슨 말이고? 어? 폐쇄가 뭐고? 그럼 파사기에 파쇄기 집어넣어 따라라라 하고 집어넣고 없앤다는 말이고? 어? 그런 말 아니지, 이게. 파쇄기에가 문서 없애는 거 있잖아요. 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집어넣으면 은행에 가면 이게 딱, 그, 하면은 그 종이 없애는 거 있잖아요. 넣으면 드르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없앤다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 가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뭐 이제 통장이 다 되면 빵꾸 뽕뽕뽕 내잖아요.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빵꾸 뽕뽕인데 무효 이렇게 돼 있잖아. 뭐 빵꾸 뭐 뽕뽕뽕 내가지고 무슨 도로 별도로 보관하는 거 그걸 폐소로 한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기능이 앞에 표제 그럼 빵꾸 뽕뽕뽕까지는 안 내고 여기는 등기부는 표제부에 뭐가 끝났다 기능이 끝났다 하는 걸 쫙 해가지고 무슨 도로 별도로 보관하는 걸 폐쇄 등기부다 한다. 폐쇄라 한다. 그 폐쇄 등기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고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건물 헐었다. 멸실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폐쇄하고 새로 신축. 새로 신축하면 무슨은? 새로운 보존 등기.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응? 어? 근데 건물 전부 헐었다. 무슨 등기 하지 않고? 멸실 등기 하지 않고 나놨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시 금방 뭐래도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계속 이어서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노 표시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 멸실 등기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면서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 하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여러분 두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무효 등기 뭐 유용 하면 몇 개 들어있어야 두 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로 4번에서는 뭐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이고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은 제목 붙이면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를 들면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뭐를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뭐 했다? 등기. 그럼 무효지. 근데 을이 사후에 뭐를 지불했다? 대금을 지불했다. 그걸 대금을 지불한 걸 무슨 행위가 있었다? 물권 행위가 있었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갑이 소유한 토지의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적법 명의로 이루어지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물권 행위가 있으면 그때부터 위한 등기가 된다. 이걸 일명 우리끼리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이제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는 등기는 설명 안 한다. 이제 등기 설명 마지막이 돼, 이게.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등기 추정력. 뭐의 추정력? 등기 추정력인데, 여러분, 등기 추정력 이것도 가끔씩, 그럼 여기 거는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오는데. 원래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야 정상인데, 그지? 여러분, 여기는 뭐가 중요한 단어고? 추정이 중요한 단어지.
다시 위에 가로 3번은 뭐가 중요한다는고? 등기 원인. 그지? 그 다음 무슨 등기 유형, 무효 등기 유형 몇 개 있다? 두 개. 실체적 유효 요건을 취한, 아, 이거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항상 그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 내일 시험 치며, 오늘. 어? 어. 그 다음 등기 무슨 역? 추정력. 모의고사는 안 나와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뭐의 추정력? 등계의 추정력. 그지? 여러분, 추정이라는 것은, 알죠? 추정. 무슨 정? 추정. 무슨 정? 추정. 자, 1. 뭐? 추정되는 자는? 추정되는 자는 뭐? 입증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다.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추정되는 자가 뭐 입증하다가 다음 주에 나중에 좀 이따 점유할 때 중요하다. 다음 주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추정되는 자가 뭐 하다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왜도 실패해도 추정은 뭐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왜?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분명한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는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 불분명한 경우는 뭐 되는 거로 본다? 추정되는 거로 본다. 네 번째, 추정은 무슨 직? 무슨 직? 오직. 무슨 직? 오직. 상대방이 반대를 어떻게 한다? 입증. 오직 상대방이 반대를 뭐 한다? 입증. 그러면 오직 상대방이 입증하지 않으나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권리의 추정인데 부동산은 등기.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점유. 하는 자가 지금 됐습니까? 예. 옛날에 적었잖아요. 그건 또 적잖아요. 그죠? 적었는데 또 적고. 막. 왜? 오, 이상하네. 뭐 새로운 거 같네. 했다, 다. 아, 미치는 거지, 선생님. 선생님이 미치는 거지. 협창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우리 누나나 동생 같으면 미치는데 안 미친다 잘. 예. 네. 그럼요. 자,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 누가 소유자 빨리. 도둑놈. 도둑놈이 입증하다. 왜? 왜? 점유하고 있으니까 권리자로 추정한다고. 불분명하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도둑놈이 입증하다가 실패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됐습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도둑놈이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뭐하지 못하는 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누가 소유자? 도둑놈.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점유하면은 동산에서만 그렇다. 무슨 산? 동산. 그러면 부동산도 점유 추정력 이런 말을 하면 OX. X. 부동산을 하면 점유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등기.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그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설사 일단 기재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게 기재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 있다? 추정력이 있다. 모의고사는 온다.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기재되어 있다. 무슨 얘기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렇지. 중요하지. 일단 기재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 있다? 추정. 무슨 등기일지라도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뭐돼 있으면 기재되어 있으면 일단 뭐 한다? 추정. 근데 그러면 기재되어 있으면 다 추정하는데 기재되어 있어도 추정력 없는 거 세 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세 개. 가등기. 아, 그래서 가등기는 아까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심지어는 추정력도 없다. 무슨 등기가? 근데 무슨 등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노? 본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노? 씨를 말린다. 이게 나와야지. 그래야 기억하지. 뭐 그 기억 안 하면 이게. 특히 소유권에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한다? 본등기한다? 뭐를 말린다? 씨를 말린다. 그 이후에 된 등기는 뭐 그 이후에 만약에 가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소유자가 해놓은 거
그 갖고 있구만. 특히 여러분 갖고 소유권을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한 거는 가등기 이후에 갖고 있는 것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렇지. 완전히 실을 말리는 거지 뭐. 그래서 가등기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효력도 없고 심지어는 무슨 역도 없지만 추정력도 없지만 무슨 등기가 되면은 본등기가 되면은 뭐를 말린다? 그렇지. 아니 무서운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추정력,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전부 다 추정력이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추정력이 없는 거. 몇 개? 세 개. 가등기. 표시란 등기. 표시란의 등기. 표시란의 등기는 무슨 부를 가리키노? 표제부지. 그지? 뭐 표시란의 등기, 표시의 등기. 다 좋다. 예? 등기는 여러분 단어를 내, 똑같은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가등기, 표시란, 그 다음 뭐,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요 세 개는 무슨 역이 없다? 추정력이요. 그 외에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무슨 역이 있다? 추정력이 돼.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좋다. 등기부에 1번 천일세. 2번 소유권 이전. 원래는 그죠. 이게 호적삼이 이름 맞다. 천일생이. 이게 참 호적삼이 이름인데, 원래는 어릴 때 집에서 일생이라고 안 불렀거든. 이름이 두 개나 있다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 친척들이 부르는 이름. 호적의 일생이라고. 게임은 그냥 천일생 대표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왜 천일생이라고 지었어요? 모른다. 호적에 올라 있더라고. 그냥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는 거지. 아버지도 잘 모르더라. 아버지 누가 올렸는지. 이제 부산에 나와 있었는데 시골이 은양인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8남매인가? 7남매네. 형제하고 고모 세 분 하니까 7남매인데, 아버지가 막내인데, 그니? 그니까 이제 부산에서 아들 낳았다고. 그때는 이제 본적에 있잖아요. 은양에 그 본적지에서 이제 출생신고 한단 말이지. 애가 아들 낳았다 했는데 누가 울렸는지도 모른다. 무슨 생이라고? 일생이라고. 그래갖고만 천일생 대푼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야 천일생 이름 좋아 그러면서 또 하고 그럼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같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뭐 그때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 친구들이 좀 놀려 먹고 이랬는데 이제 뭐 어른 되니까 내 이름이 참 뭐하구나 멋지구나 내 이름이 뭐구나. 멋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하고, 자존감은 별 거 없고, 내가 뭐구나. 멋지구나. 그래서 항상 그, 아이들 방에, 또 그, 눈높이에 대한 동그란 거울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항상 봐가지고, 예? 봐가지고, 자기가 멋있어야 된다. 자꾸 보면은, 남들은 못생겼대도, 내가 보니까 뭐하다. 멋지다. 그럼 성공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울 봐가지고 여러분도 아 내가 참 잘생겼네 합격한다 진짜 그게 좋은 기운이거든. 그럼 여러분 그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 포드 자동차의 아버지 포드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지금 학력으로 하면 중학교 정도밖에 졸업 학력이 안 된데 그 미국 뒷골목에서 그 공구상에서 일하다가 자동차 이게 만들어가지고 사장이 됐다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항상 자기는 뭐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그거를 보면서 너는 세계에서 최고다 최고다 했더니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뭐 자동차 사장 무슨 더 포드 이랬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 설명할 때 그리 설명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항상 아이들 방에는 항상 거울을 얼굴을 볼 수 있는 뭐를 거울을 한 경우 항상 아침에 뭐 꼭 머리에 뭐가 묻었는가 이거 보는 게 아니고 가끔씩 시간 날 때 한 번씩 뭐를 봐라.
거울을 봐라.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아, 자기 보면은 뭐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그게 자존감이거든. 꼭 뭘 해가지고 자존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구나. 멋있구나. 이런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부모도 이런 거죠. 세상에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 내 자식이지. 세상에 제일 멋진 사람이. 그래서 항상 늘 있잖아. 자식을 보고 이 병신 새끼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되지. 늘 이야기하잖아. 말이 뭐가 된다고? 시가 된다고. 어? 그래서 항상 거울 딱 우리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못해도, 공부는 아예 제일 잘하든지, 이런 거죠. 공부 아예 제일 잘하든지. 여러분, 그 여의도 같은데 이렇게 정권가에 그 회사 많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가족들 보면은 서울대, 고대, 연대 빼고 똑같단다, 모든 학교가. 무슨, 어디 빼고? 서울, 스카이 빼고 똑같단다. 그냥 뭐 지방에서 다녔던, 서울에서 다녔던. 그럼 여러분 아예 공부 잘하면 뭐로? 공부로 하고, 공부 그냥 딱 봐가지고 공부 취미 없다 그러면 어? 뭐만 해라. 항상 중간만 하고. 뭐가 뭐를 가지고 저놈 가지고 먹여 살리면 제일 좋겠는가, 그걸 고문해야지. 막 공부가 안 되는 아이를 공부를 가지고 계속 닥달하면은 아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일 때, 뭐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그때 다닐 때 뭐 했냐면, 검정고시학원에 사회선생님을 했거든.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막 강의 한 개도 할 줄도 모르고 할 때 사회선생님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다. 그럼 딱 보면은, 막 거의, 뭐야, 고등학교 졸업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 치는 걸 대입검정이라고 그러고, 중학교 졸업 못 해가지고, 중학교 졸업 시험 치는 걸 고입검정이라고 그러거든. 고입검정 치는 아이들도 20살. 대입검정 치는 아이들도 뭐 22살, 23살 이렇거든. 근데 아이들 착하다고. 물어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문제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아이들 막, 30년 전에 막 아이들이 담배 피고 이러면은 그때는 뭐 때려 죽이잖아요. 요즘은 때려 죽일라도 오히려 죽임을 당하잖아, 아이들한테. 그때는 아이들 딱 해갖고 어른들이 해도 찍소리 안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 막 담배 피고 이래도, 근데 조사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참 착한 거야. 이게 왜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문제가 있대. 이게 조사를 해보면 엄마가 두 명, 아빠가 두 명 이렇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누가 두 명? 엄마가 두 명, 아빠가 두 명. 그 대신 거기는 또 막 해가지고 그 어른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부여하면 아이들에게 돈을 막 잘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맘 둘 곳이 없으니까 막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엄마 아버지가 건강하게 집에 버티고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어긋나게 안 돼. 설사 잠깐 갔다가도 돌아온다. 항상 잠깐 갔다가도 뭐한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항상 주도권은 누가 지어야 되냐면은, 공부는, 인생은 누가 삽니까? 아이들이 살잖아요. 그럼 주도권은 누가 지어야지? 아이들이 지어야지. 요즘은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냐면 엄마가 지고 있대. 이게 우리 때는 주도권을 누가 지었냐면은 내가 지었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 아는 게 없거든. 요즘도 제가 부산 가면은 어머님이 나이 80 넘었는데 통장에 돈 찾잖아요. 천일생이가 이거 적어줘야 되거든. 왜냐면 국문을 잘못, 말은 해도 글자를 잘 모르신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지, 어떻게 해라. 학교에 항상 가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시키는데 잘 해라, 그 말만 하지. 성적표 가져와도 몇 등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진다? 옛날에는 내가 지었거든. 근데 요즘은 주도권을 누가 지냐면 부모가 지고 있고. 왜냐면 부모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기 때문에, 과정을 알기 때문에, 뭐 학원도 부모가 알아서 좋은 학원 어떤 거 알고 뭐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주도권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는 잘하는 아이들은 있지만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80%, 90%는 부모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완전 개판인 거지. 그래서 항상 아까 이거 공부 잘하면은 부모가 옆에서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충 하면은 주도권을 누가 쥐어 있냐면은 아이들이 쥐어 있다. 아이들이, 뭐, 어? 하여튼 근데 너무 그런 말. 중요하다, 이게. 오늘 한 거 딱 제일 중요한 거, 거울. 그 다음 무슨 건? 주도권. 공부는 누가 지어 있냐면 내가 지어 있는 주도권을. 제가 여러분 끌고 가지만, 저는 강의할 때 여러분을 끌고 주도권이, 공부는 여러분이, 그러면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 무슨 목이? 제목. 그치? 자, 그 다음에 무슨 색? 요거 하다, 예? 무슨 색? 천일색. 그치? 세상에서 최고 멋진 놈이 누구? 우리 자식이지. 부모 입장에서. 그게 자존감이다. 별 거 없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 바보 같은 놈아, 짜증난 놈, 그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된대. 자, 천생,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뭐다? 매매,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아까 요 등기 원인 요 세 개 빼고, 몇 개 빼고? 세 개 빼고, 기재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역이 있다? 추정. 그럼 요걸 뭐라 하노?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전부 다 기재된 건 추정하고, 보이는 건 추정하고, 그럼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 토지 거래 허가적이다. 무슨 거래 허가적이다? 토지 거래 허가적이다. 허가 안 받았는데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뭐 한다? 추정. 그럼 경매로 소유권 이전 받았다. 경매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뭐? 추정.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다. 대리인에서 등기됐다. 그럼 대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뭐? 추정. 그래서 그럼 여러분 거기에 그 다음에 그러면 좋다. 갑구에 2번 갑, 3번 을. 현재는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기재돼 있잖아요. 기재되면 뭐하니까? 추정. 을이 절대로 입증하는 경우는 없다. 을이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누가 소유자? 을.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 갑. 기재된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등기추정,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 유효무효와 관계없이 등기부에 공시하는 대로 적법유한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무효인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뭐한다? 추정. 따라서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자가 그에 대한 무슨 책임진다? 입증. 그럼 여기 기재된 현재 명의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뭐 직접 명인 누구? 갑이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 직접 명인 누가 입증? 갑이. 그치? 그 다음 추정력, 권리, 등기 원인, 등기 절차. 근데 아까 추정력 없는 거 몇 개? 빨리 세 개. 무슨 난? 표시란, 가등기,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럼 특히 그거 잘 나온다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시 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성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거 기억하면서 어쨌든 기재된 건 추정하는데, 자, 그럼 등기의 추정력인데, 등기의 무슨 역? 추정력인데, 몇 개 있다? 세 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특별조치법. 됐습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자, 그럼 좋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게 원칙이다. 그럼 기재된 사람은 아까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다섯 자, 기재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노? 다섯 자, 등기명의인. 그러면 주어. 자, 등기명의인, 어쩌고저쩌고 맨 끝에 추정령 깨지지 않는다. 아까 왜? 등기명 기재되면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주어, 등기명의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 뭐 다르게 주장하고 다른 뭐 주장해도 무조건 스스로 빨리 뭐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명의인이? 등기명의인이. 그러면 등기명의인이 없으면은 증명, 입증, 부인, 반증. 금방 뭐라 했노?
그렇지. 뭐 증명, 입증, 부인, 반정 다 뒀다 뭐 이런 게 하면은 누가 입증했냐면 상대방이 입증했다는 거지. 그런 단어가 들어오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끼어진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원칙이다. 증명, 입증, 반정, 부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추정력 어떻게 한다? 끼어진다. 이건 누가 입증했단 말이고 추정력은 어떻게 한다? 끼어진다. 근데 아까 주어 항상 무슨 명인이 등기명인이 하면 추정력 깨지지 않은. 그럼 여기서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지고 죽고 나서 귀신이 사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죽고 나서 불교에서는 죽고 나서 바로 천당 지옥 갑니까? 안 가잖아요. 어? 옛날에 영화 나왔잖아. 환타지 영화. 그때 그 누구 응? 예? 중천인가? 중천인가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김태희 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럼, 진짜, 그럼, 그 어디서? 불교에서는 딱 죽고 나면은 며칠간? 49일 동안 이 떠다니는 거지. 뭐가? 이제 신이 저기 뭐, 천당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조사하는 기간이 며칠? 49일이라고. 그래서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49일 동안 어떻게 자식들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정갈하게 누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나 부모님 엄마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면서 정갈하게 조심스럽게 사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그 49일 될 때까지는 잘 안 건드리는 거지. 왜 괜히 그 해가지고 구렁텅이 하면 부모가 어디에 지금 누가 염라대왕이 지금 조사하고 기가 있는 기 며칠이라? 49일. 진짜. 그래서 49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에 가는 건지, 천당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가는 거지. 불교에서는 그렇다고. 까먹어보대. 아니,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죽고 나서 귀신이 사러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럼 죽고 나서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예? 그 다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았던 게 증명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증명, 부인, 입증 나오면 깨진다. 누가 입증했단 말이고? 상대방이. 근데 여러분 아까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깨지는데 예외가 있다.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뭐까지 받았다? 잔금까지 받았다. 뭐까지 받았다? 잔금.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러면 매수인 굉장히 당황했죠. 그럼 일단은 아들 앞으로 상속 등기 후 아버지가 숨이 딸깍하는 시간에 아직까지 소유권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들 앞으로 뭐 상속 등기 후 그다음 매수인에게 이전 이렇게 몇 번 해야 되노? 두 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막바로 매수인 아버지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걸 등기법 27조 찾아봐라. 포괄 승계인에 한 등기 그건 일명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인정한 거다. 이게 아버지가 뭐 하기 전에 사망 전에 늑자 아까 뭐 등기원인 존재한 경우 다시 뭐 아버지가 뭐 전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한 경우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걸 등기법 몇 조? 27조 무슨 승계인에 한 등기 포괄 승계에 한 등기 그 등기법에서도 중요하다. 그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전 등기의 추정력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한다, 예? 무슨 초? 최초. 최초라는 말 안 쓰고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뭐 됐다는 사실? 보존. 그럼 예를 들면, 간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습니까? 간 명. 누가 최초로 소유자? 갑. 그러면 최초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 최초 소유자고? 신축자. 건물 같으면 뭐? 신축자. 토지 같으면? 토지로부터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보존등기한다. 예? 근데 간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무슨 자? 신축자라고 주장하거나 을이 국가로부터 뭐 받았다? 사정받았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지. 그럼 갑은 무슨 초가 아니네? 최초가 아니죠. 그럼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럼 권리의 추정력은 없다. 보존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은 없단 말이지. 그럼 자기가 최초라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누가 최초고 주장한다 빨리?
을이 신축자, 을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 이거는 무슨 초간이네? 최초간이네. 그럼 보존등기 추정력은 어떻게 하고 깨지고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자기가 을로부터 최초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을 뭐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이렇게. 그래서 보존등기는 뭐만 추정한다? 빨리 최초. 최초라는 말 안 쓰고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최초가 있다 보존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권리의 추정력 있다 없다? 없고 그럼 자기가 을로부터 매수한 최초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을 뭐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뭐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 두 개가 기본 원칙이고 그러면 여러분 특별조치법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한 20년마다 한 번씩 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요건을 내건다 말이에요. 그 요건이 되면 무조건 등기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년, 80년, 2000년 그럼 좀 있으면 2020년 되면은 우리 저번에 2000년대 하면서니까 한 2020 꼭 뭐 2000년뿐만 아니라 2001년이나 2001년이나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할 때마다 요건이 있단 말이지. 1960년 때는 A, B, C라는 요건이 되면 무조건 등기해주고 80년은 뭐 D, E, F 되면 무조건 등기해주고 여기는 뭐 G, H, I 되면 그 시행될 때마다 몇 년 단위로 1년 한시적으로 다시 뭐 1년 뭐 한시적으로 그 법에 국가에서 내 그런 요건이 되면은 무조건 뭐 해준다? 등기해준다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한 장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요건에 맞아가지고 등기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지지만 여기서는 요건에 맞아가지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 맞아갖고 등기됐기 때문에 요건에 맞아갖고 등기됐기 때문에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되어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어디에 맞아가지고 등기됐기 때문에 요건. 그래서 여기에서 깨졌던 거는 다시 뭐 여기서 깨졌던 거는 여기는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럼 여기서는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됐는데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되어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어디에 맞아가지고 등기됐기 때문에 빨리 요건. 그 다음 여기는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됐는데 갑이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여기서는 추정력 깨지잖아요. 여기서는 특별조치법에서는 보존 등기됐는데 그 보존 등기된 사람이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도 뭐돼도 증명되어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끝.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이전 등기 갑니다. 1번 어디 가고 있노? 75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끊고 뭐가 나왔노? 주어 등기명인은 자 이제 끝까지 끝까지 끝에 뭐 쭉 읽어보고 뭐 된다? 추정된다. 뭐 된다? 추정된 등기명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앞 소유자들의 적법원에서 소유권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중요하지. 즉 거래 당사의 추정력 인정된다. 따라서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자 그러면 현재 명의인은 입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명의인이 말소를 청구하면 직접 명의인이 무효 취소 해제를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에 앞 소유자가 허무이거나 죽고 나서 거의 신청해서 이루어졌다는 경우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지. 등기 명의인이 이런 말 없으면 뭐 허무이거나 사망 후에 거의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의 이런 경우 추정력은 어떻게 한다? 깨진다. 지금 맞습니까? 예. 근데 뭐 전에 사망 전에 늑자 등기 원인이 존재하거나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걸 등기법 몇 조? 27조 뭐 포괄 승계인은 등기로서 일종의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다. 두 번 등기했는데 두 번 하지 상속 등기 후 이전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 후 이전하지 않고 막바로 아버지가 이미 죽고 없어도 아버지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하는데 이럴 때 상속인은 아들을 뭐하여, 아버지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의 해로운 과정이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더라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다르면, 요 3번은 또 다르게 하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현 실점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과정이나 모습이 뭐 다르게 주장해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게 증명. 누가 증명? 등기명인이 이런 말 없으면 누가 증명했다는 말이고, 상대방이 증명된 이상 등기의 적법의 추정은 폭렬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이 있을 거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 5번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대리권 존재도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 등기 추정력은 명인에게 이익 불이익 모두 어떻게 한다? 추정.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존등기 추정력. 여러분 보존등기 추정력 하면 아까 뭐만 추정한다? 최초 보존됐다는 사실. 보존등기는 명인에게 소유권이 보존됐다는, 보존이라는 말은 최초를 보존이라는 말 씁니다.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거래 당사자의 권리 변동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원시취득에 아닌 게 증명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즉 신축한 자가 따로 있거나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게 증명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지고. 그러면 보존등기된 사람은 권리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권리를 취득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입증 못하면 아까 무슨 무효? 원인무효의 보존등기 이렇게 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특별조치법입니다. 무슨 조치법?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아까 1번, 2번에서 깨어졌던 거, 다시 뭐 1번, 2번에서 깨어졌던 거는 특별조치법에서는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고 어디에 맞아가지고 등기됐기 때문에 요건. 근데 요건에 안 맞는데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했다. 그런 경우는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거기에 보증서, 확인서, 허위 위조는, 그럼 요건을, 요건에 안 맞는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임야 소유자 명의신탁을 해제하면 변호사 수탁증이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사하여 특별적인 소유권이 있는 경영 보증서가 허위에 작성했다 볼 수 없고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그 2번은 잘 안 나오고 3번, 4번 잘 됩니다. 3번, 4번. 3번, 4번은 여러분 무슨 조치법에서 이루어진 경우, 특별조치법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럼 3번, 4번이 위에서 어떻게 한다? 깨지지. 3번, 4번은 위에서 어떻게 한다? 깨진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가등기에는 무슨 력 없다? 추정력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2번은 원래는, 이런, 요건 2번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다.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 그러면 임야 소유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수탁자로,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신탁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있지. 신탁자가 찾아올 수, 여러분 자, 신탁하면 저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슨 탁? 신탁하면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신탁 해지하면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그지? 그러면 자, 신탁해놨다. 그러면 수탁, 법률상은 수탁자 소유자라더라도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그 왜?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 약정을 해제하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죠. 제3자와의 관계는 누가 소유자지만, 수탁자와 소유자지만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신탁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어차피 지금 신탁자가 찾아와야 되거든. 무슨 따가?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뭐 하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유연 명의신탁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이 명의신탁은 지금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지. 뭐라는 말이 들어있네? 해지. 해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건 유효한 명의신탁이구나. 그럼 자 신탁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지하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뭐 하면서? 해지하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려고 지금 맘먹고 있단 말이에요. 해지하려고 찾아와야 되는데 해지하면서 찾아오려니까 번거롭다. 아 무슨 조치법 시행되고 있네? 특별조치. 그래서 그걸 뭐 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뭐? 수탁자로부터 뭐 한 것처럼? 매수한 것처럼 해서 그냥 간편하게 찾아오기 위해서 서류를 유지했을 뿐이지 일단은 뭐?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실체관계가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건이 안 되는데 요건을 위조한 게 아니고 어차피 찾아와야 되는데 신탁을 뭐 하면서 해지하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막 그때 막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간편하게 찾아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임야를 뭐 한 것처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해서 찾아왔다. 어차피 이거는 뭐, 뭐는 묻지 마세요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4번 가던 길에는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짱짱짱 중요하다. 꼭 기억한다. 그지? 추정력 없는 거 3개 떼라. 가등기 표시란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정력은 몇 개, 등기 추정력 몇 개 있다? 3개. 그럼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거 아까 있죠? 주어 등기 명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추정력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있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뭐 추정하는 거. 그럼 현재 명인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직증 명인이 어떻게 한다? 무효 취소, 해제 사유를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런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혼동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